같은데? 대인 자기소개서 컨텐츠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입니다. 왜 와이 이런 기사가 발표됐죠. 교육부에서 이런 올해 대입부터 교사 추천서 폐지가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 3학년 여러분들 부장선생님 앞에서 울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와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자소서 같은 경우에 이어서 교사 추천서 받으려면 싸바싸바도 해야 되고 그치. 막말로 여러분 같이 소풍도 가야 되고 그래, 줄도 서야 돼. 수련회 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한번 대화도 좀 나눠야 돼 이런 감성인데 그치. 선생님하고 또 안 맞을 수가 있잖아. 그런데 교사 추천서 받기도 쉽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깔끔하게 폐지가 됐고요. 2년 뒤에는 자소서도 폐지입니다. 네, 우리가 자소서 논란도 나왔고 이 자소서에 대해서 학생들의 부담감을 가중시킨다 이런 이제 여러분들 판단들이 많았기 때문에 2024학년도 입시에서 폐지가 돼요. 와. 그러나 제가 올해하고 내년에 자소서를 쓰는 친구들 정보를 얻을 곳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장이 좁아들수록 이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 정보를 이제 유료로 제공한 사람들이 거의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거의 유일하게 제가 조회수 상관없이 이 영상만큼 진짜 올해 그리고 내년에 자소서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는 친구들한테 희망이 되자 와. 라는 생각으로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취한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현황을 먼저 짚어보고 바로 자소서 첨삭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고려대가 눈에 띄어요. 화끈해. 화끈한 대학교야. 그리고 노출 배지 탁 하고 우수생 딱 드린다든가 바로 2년 먼저 그냥 폐지를 해버린다든가. 그치. 이 스카이 중에 선두주자로 없앴어. 자소서가 고려대는 반영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뭐 경인교대, 서울교대 이렇게 거의 이제 교대에서는 자소서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런 감성이 좀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간중간 보시면은 뭐 한양대도 보이겠고 이런 대학교들이 지금 폐지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가 폐지에 이어서 글자 수도 변동이 있어요. 자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아, 예? 자 작년에는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까지 있었는데 올해부터 들어가는 학교에 한해서 1번, 2번, 3번으로 많이 줄었어요. 전체 5천자에서 3,100자로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거든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한 문항 여러분 읽어보면서 내음새를 좀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0자입니다. 그리고 2021학년도에 1번, 2번이 마치 합쳐진 듯한 맞아. 즉 어떤 지적 호기심의 발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적 호기심의 발현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 그 과정 활동까지도 그거 전체적으로 1500자로 다룬 느낌인데 민영쌤이 보기엔 어때요? 일단 미미미노의 분석이 맞고 제가 봤을 때도 1, 2번이 합쳐져서 1번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문항에서 중요한 점이라고 하면 일단 학습 경험인데 미미미노도 생기부를 봐서 알겠지만 생기부가 깊어 봤자 그렇게 깊기가 힘들어. 예. 여러분도 알겠지만 보고서를 30장 써간다? 생기부에 두 줄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내가 공부한 내용을 전부 어필하기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그럼 어디 써야 된다? 자소서에 써야 된다. 그럼 생기부에 나타날 수 없는 뒷배경을 좀 써줌으로써 이 학생 만나보고 싶네? 면접으로 부르게끔 끌어들여야죠. 그래서 생기부처럼 좀 모호한 말, 활동 중심적인 말 이런 것보다는 정확히 뭘 공부했는지, 주제, 어떤 걸 공부했는지, 내용, 어떤 걸 깨달았는지, 깨달은 점 예. 이런 팩트 중심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여기서 여러분들 실수하면 안 되는 게 2021학년도에는 배우고 느낀 점 2번도 역시나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하고 기술되어 있었어. 근데 지금 합쳐진 거에는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칫 정말 대표적인 활동만 소개하고 땡치지 말고 기본적으로 활동을 간략히 끝내고 나서는 자기만의 경험이 있는데 자기만의 깨달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을 자기만의 언어로 풀어주는 그런 감성을 안 넣으면 여러분들 자기소개에 차별화가 없습니다. 그냥 갖다 버리는 거거든. 원섭이 그냥 꼴랑 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지점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한 부분이 1번에 무조건 녹아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여러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 1번을 봤을 때 지원하는 학과에 대한 세부 학문 이야기가 들어가면 제일 좋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경영학과를 희망하는데 그렇지. 그냥 뭐 기업을 경영하는 게 재밌어 보였다 이 정도밖에 안 쓰면 네? 전혀 이제 매력적이지 않다는 그렇지. 거죠. 뭐 경영하면 사실 뭐 회계나 마케팅이나 국제 경영이나 이 세부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런 세부 분야를 가지고 와줘야 아 얘가 해당 분야를 공부했구나 라는 인상을 준다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 문항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그러면 1번 2번이 합쳐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3번 2번이 됐는데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인성을 본다는 얘기죠. 맞아. 이 부분 같은 경우도 800자이기 때문에 경험을 막 여기 3개 갖다 박는 게 있어. 800자에 반장했었을 때, 동아리 부장했었을 때, 뭐 청소 부장했었을 때 이거 3개 넣으면은 이거 거의 여러분들 이거 전당대회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시지 마시고 그리고 거창할 필요가 없다. 맞아. 자꾸 무슨 학생회장 했던 경험이 없는데요. 맞아, 맞아. 저는 MBTI가 I로 시작했는데요. 이러지 마시고 굉장히 좀
흥미로운 여러분들 경험들이 나와. 그런 것들 녹여줘야 돼. 언제까지 회장할 거야? 미영 씨가 어떻죠? 2번은 쓰면서도 느껴질 거야. 너무 초딩 같은데? 그 접근이 맞습니다. 2번은 어차피 경험당 중심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여기서 차별점은 최대한 구체적이어야 돼. 생동감 넘쳐야지. 그러니까 본인만의 겪었던 진짜 그 경험과 거기서 배운 점을 진짜 워딩 그대로 본인만의 워딩으로 끝까지 박아줘야 되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자율문항인데요. 사실상 이게 이제 작년까지도 있었어요. 올해도 있습니다. 역시나 800자로 줄었고요. 근데 이 자율문항 같은 경우가 야 대학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이게 확대해서 보시면은 거의 다 지원 동기예요. 학업계획과 지원 동기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 학과에 왜 지원했는지 지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 그리고 너 대학 가서 뭐 할 건지 거의 이 계획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맞아. 여기서야말로 이 학교 그리고 이 학과가 원하는 인재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거에 맞아. 본인을 꽂아넣는 맞아. 이런 느낌으로 자소를 써줘야 됩니다. 맞아. 여러분 여기 특히 이게 서울대학 카이스트는 달라요. 혼자 달라. 서울대는 지원 동기가 아니라 채. 네.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카이스트는 질문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평소에 가지고 있던 자신만의 질문에 대해 설명하고 해답을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이 기울지 기술을 주시기 바랍니다. 와 철학적이다. 약간 지니어스 오현민이거든요. 그러니까 붕대맨 감성이야. 롤브레이커. 지니어스를 찾겠다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리고 4번이 본인의 꿈과 관련하여 카이스트에 진학해서 요거는 이제 지원 동기나 학업 계획 이런 거와 좀 비슷한데 1번이 질문하는 인재. 와. 와 개간지. 그래서 요 두 개 빼고는 전부 다 지원 동기. 그리고 꼭 사이트나 요즘 영상도 많잖아. 캐릭터 리스트가 무엇인지 꼭 발견해서 그 워딩을 딱 박아주고 그거를 자기만의 여러분들 경험과 활동하고 연결시켜주는 그래야 자소서를 쓴 느낌이 나지 그냥 뭉뚝에 지원 전형 보고 매력적이라 느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들? 안 돼.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자소서 첨삭을 위해서 몇몇 지원자분들 받았고요. 저희가 학과만 공개합니다. 이 친구들 신상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학과를 목표로 자소서를 썼는지 그것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네. 첫 번째 저희가 만나볼 자소는 약대입니다. 자 여러분들 약대를 지망한 학생의 1번입니다. 천천히 한 줄 한 줄 읽어보면서 저희가 밑줄 근 부분 중심으로 코멘트를 달면서 한 줄 한 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중요하단 말이야. 맞아. 진짜 그냥 쓰는 문장이 없어. 혼을 담아야 돼. 이제 지금 맞아. 여러분들 글자 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 한 문장도 버려서는 안 돼. 진짜 소중해. 자 그리고 첫 번째 말씀드릴 게 1500자 꼭꼭 채우세요. 이거 한 문장 한 문장이 아까운데 1400자 이렇게 마무리하지 마세요. 채우세요 끝까지.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와 정보 시간에 3D 프린터를 설계한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고등학교에 올라와 지워도 되겠죠? 고등학교는 누구나 올라왔다는 얘기니까. 인정. 벌써부터 엄청 째째하게 갈 거야 우리 여러분들. 왜 와이 한 줄 한 줄이 소중해. 왜 글자 수로 막 채우냐고. 진짜 사소한 건데 뭐 수업을 받게 된 거잖아. 수업을 한다기보다는 은근 사소한 어법 구조도 굉장히 예. 예민하게 보세요. 갑자기? 갑자기부터 약간 구연동화가 시작되는 우리가 느낌? 강연 자료와 논문 자료도 두 번 썼어. 조금 약간 패러프레이즈 해야 돼. 앞에 문장을 그냥 생각이 들었습니다로 끝내고 그 다음 이제 자료 얘기를 하는 게 좋겠네. 누구의 강연과 어떤 제목까지 논문 등을 찾아보던 중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 왜냐면 내가 그걸 직접 탐색했다는 게 확 드러나 구체적으로. 테드에서 제가 찾던 궁금증을 해결해줄 Make Your Own Medicine이라는 강연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이 되게 중요하거든 사실은. 이 친구가 이 진로를 지금 선택하게 된 첫 시발점이기 때문에 이거 진짜 너무 나이스하게 들어가야 되거든. 자 볼게요. 강연에서는 우리가 프린터에 쓸 수 있는 화학 인코와 설계도 유기화학 물질을 내려받는다면 3D 프린터로 약을 복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 문장까지 보면 사실 나는 되게 안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약에 대해 공부하는 게 아니라 3D 프린터에 대해 공부하는 느낌? 그러니까 약에 대해 공부하고 싶으면 왜 약을 만들 수 있는지, 약을 구성하는 성분이 뭐고, 뭐 신약을 개발할 때 필요한 약품이 뭐고, 그게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 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프린터에 대한 이야기에 너무 무게가 실린 느낌. 이 흐름으로 가다가는 오히려 3D 프린터 기술에 대한 관심이 더 있는 게 아닌가? 그래 보여. 약간 이런 느낌이 들죠? 이 강연이 화학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고 생각해서 화학 원 시간에 같이 보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일단 요 문장에서도 화원? 안 중요해. 제안했다? 안 중요해. 근데 중요한 건 이 강연이 화학과 왜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그렇지. 그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개념이 뭔지 근데 얘는 없고 제안한 것만 들어가 있어. 그리고 여기까지 약도 없기 때문에 뭔가 조금 붕 뜨죠? 그래서 나라면 앞에 거를 다 줄이고 그냥 이 강연이 화학이랑 왜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빨리 그 지나가서 연관이 뭔지를 네. 쓸 것 같아. 예. 풀이를 통해 한 가지 관점에 몰두하기보다는 관점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부터는 교대 감성. 학생들이 토의할 때 주의해야 할 점. 특히 정반대의 그렇죠?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일방적인 한쪽 편만을 초점을 맞춘 것보다 오히려 주장의 타당성을 더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작년 2번 정도에 들어갔으면은 그래도 한 평탄 친다 하지만 올해 이렇게 합쳐진 1번? 지적 호기심을 펼쳐야 되는 1번 문제 1문단에 들어가는 것으로는 좀 미스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문항 불문하고 토의라는 형식에 대한 느낀 점은 너무 흔하잖아.
어떻게 보면 또 고등학교 내용이라고 하기에도 또 중학?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1번에서는 준 대학생 느낌 나야 돼. 대학생까지 가야 돼. 왜 그러냐면 이거 학종이야. 네가 대학 와서 어떻게 할 건지가 고등학교에서 안 나타나면 흥미가 안 들어 얘가. 아 얘는 여기에 멈춰 있겠구나. 대학 와서 치고 학문적으로 얘가 치고 나갈 수 있는 지적 호기심이 있을까?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조금 아쉬운 1문단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초안을 쓸 시간이니까. 네 이제 출발 단계니까 이 친구는 8월까지 조금 자기가 챙기고에 조금 더 약하게 돼서 끄집어낼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문단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네. 자,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처치 같은 체험과 의료봉사는 가능했지만 의료 자체의 상황이나 원리 등을 더 연구하고 파악할 수 있는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의료 자체의 상황이나 원리가 뭔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너무 추상적이야. 의료 자체의 상황이라 했을 때 이거 영어 빈칸 여러분들 고난도에 있는 느낌이야. 자, 현재 의료 상황에서 가장 집중되는 이슈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인 만큼 이를 중심으로 하여 주제를 정해 연구하고 서로 피드백하는 프로젝트를 계획하였습니다. 이것도 문장이 되게 겉도는 느낌? 이게 너무 이렇게 말을 나열하는 느낌이라 글자 수를 너무 좀 버렸어. 문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자, 자료 조사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아나필락시스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인 것도 맞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Various situation 이거 그만해. 여러 가지 야 너무 여러 가지야. 왜 자꾸 회전초밥이야? 설명만 해. 네. 대상은 없고 야 설명만. 어느 상황? 많은 자료와 논문들을 통해 보고서를 완성하였습니다. 갑자기 완성했어. 첫 번째, 보고서의 주제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어떤 자료를 찾아봤나요? 세 번째, 어떤 내용을 깨달았나요? 가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쓴다면 저거 하나로 1500자 채우는 게 위에 거 던지고 그게 오히려 약대에 대한 내가 약하게 대한 어떤 자부심과 열정을 좀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야 네 논문 썼다며. 고등학생이 논문을 어떻게 써. 대단한 거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필을 하셔야죠. 내용이 너무 궁금해 죽겠다. 오케이. 진짜 궁금하다. 야 궁금해. 내용 좀 써줘. 주제가 뭘까? 혼자 하기 어려웠던 활동을 같이 진행함으로써 생기는 협동심을 깨달았습니다. 갑분 2번. 협동심이 여기서 필요한가요? 좀 학문에 대해 이기적이어도 돼? 학습 경험이라 했다고? 사실 포인트는 학습이잖아. 근데 경험만 얘기한 느낌. 자, 또한 자신의 활동을 공유하고 피드백하는 것이 도움을 주는 양보다 제가 배운 양이 더 많은 것을 보고 잠깐만 그러니까 나누고 보니 내가 더 많이 배웠다는 거지. 나누면 배가 된다는 속담을 느려 쓴 거야. 더 어려운 방식으로. 와 사실 약에 대해 조금만 공부해본다면 세부 분야가 되게 많아요. 뭐 약물학이라던가 예? 약품 분석학이라던가 네? 아니면 임상약학 뭐 약을 투여했을 때 신체에서 어떤 대사작용을 일으키는지 예. 신약을 개발할 때 어떤 원리로 어떤 물질을 사용하는지 너무 많은데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게 아쉽습니다. 여러분 좀 참고 좀 하세요. 뭔가를 배워야 되는데 배움에 대한 부분도 너무 추상적이고 내용도 추상적이기 때문에 느낀 것도 추상적일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활동을 하나만 써. 하나만 쓰면 구체적이게 돼. 왜? 똑같은 얘기를 과정을 조금 더 파헤쳐서 더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1500자 쓰려면 망해. 3개 쓰지 마. 여러분도 거울 보는 느낌이실 거야. 대부분의 학생이 자소서 처음 접근할 때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근데 네. 여기서 시작하는 게 맞아. 이렇게 써보고 안 좋은 문장 쳐내고 네. 이제 다시 또 쓰고 네. 이렇게 검토를 계속하면서 나아질 수 있으니까 그렇지. 여기서 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되게 공유할 만한 그런 여러분 내용이었다. 2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씻기의 중요성과 손 씻기 6단계를 영상 자료 및 보건 선생님을 통해 배우고 손 그림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안 중요해서 하이라이트를 해놨어요. 그냥 단순한 설명? 안물? 안궁? 준비하면서 손 씻기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알고 방역의 중요성과 알미 가져다주는 변화를 깨달았습니다. 알미 누구한테 변화를 준 거야? 그냥 내가 바뀌었다는 거야. 네. 봉사 받은 분들이 일단 비문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활동 안 해도 깨달아. 지금씩. 그러니까 너만의 경험을 통해서 너만이 느낀 거? 방역의 중요성을 안 깨달은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직접 손을 씻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손을 씻는 방법과 손 씻기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마사지를 드리는 활동도 진행하였습니다. 발바닥 마사지 방법부터 발바닥 부위와 연관 있는 신체 부위의 위치를 좋지 않은 신체 부위를 자극하는 것을 중심으로 마사지를 해드렸습니다. 할머니와 말벗이 되어 드리면서 저를 오히려 더 걱정해 주시는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남보다 나를 더 생각하는 사람 어디 있어? 그리고 나는 이 문단이 아쉬운 게 그냥 컨셉은 확실했으면 좋겠거든? 근데 지금 보면 교육이 컨셉인 것 같기도 하고 체험이 컨셉인 것 같기도 하고 알미 컨셉인 것 같다가 갑자기 봉사가 컨셉이 돼. 그러니까 한 문단 안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그래서 컨셉을 하나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예. 그리고 할머니와의 경험을 쓰고 싶으면 할머니가 하셨던 구체적인 말이나 뭐 구체성을 좀 더해주면 좋죠.
동아리 RC와 약자 써주시고요. 에서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을 처음 배웠습니다. 응급처치는 외울량이 많은 특성상 익숙해지기 힘들었습니다. 타임. 내가 사범대라서 응급처치 교육을 3회 들었거든? 근데 막 그렇게 외울량이 많지 않단 말이야. 근데 외울량이 많아서 힘들었다고 하는 건 내 지능을 굳이 약간 깝깝하게 하는 느낌? 불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 그래서 종종 적십자 홈페이지를 통해서 영상 자료를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종종 걸음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까치걸음 이거 하지마. 아, 너무... 이거 반복 그만해 좀 이거. 때때로. 종종 친구들이 물어본 일이 많았는데 제 손을 사용해서 알려준 일이 점점 많아졌고 그로 인해 저는 더욱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떻게 무슨 내용을? 열심히 공부 안 한 사람이 어딨어. 어? 너무 뻔한 레퍼토리. 그리고 처음 배운 친구들에게 응급처치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가르치는 것이 오래 기억하게 해주고 결국 나를 가르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뭔가 이제 우리 독서 제재에 나올 법한? 근데 지금 좀 너무 단편적인 이야기이지 않나? 그쵸. 이 경험들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 친구 이 얘기 들으면 되게 잘 쓸 거야. 이 경험들을 복기를 되게 잘할 거예요. 전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3번 문항 바로 넘어가 보죠.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유문항. 지원 동기와 준비 과정에서 배운 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약대에 얼마나 자기가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는지를 조금 막 뿜어져 나오는 그런 감정성이 담긴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네. 울린 특히 의료 분야이기 때문에 조금 사람의 감동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가능하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병 치레가 많은 편이라서 자연스럽게 병원을 가거나 약을 먹는 것이 익숙해지고 약이나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는 일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자, 이 문장은 그냥 통째로 삭제를 해도 될 것 같아. 왜냐면 약대 교수님들이 약을 많이 먹은 애를 좋아할까? 똑똑한 애를 좋아할까? 후자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경험담은 사실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아예 잘라내도 될 것 같아요. 희귀성 난치병으로 인해 생활하기 힘든 상황인데도 약이나 치료제의 가격이 부담되어 사용하지 못한 현실을 보고 사람을 돕고 싶다는 느낌이 들어 생명을 살리는 의술의 매력을 느끼고 그중 특히 약에 대한 큰 관심이 생겼습니다. 사실 약이나 치료제의 가격이 부담돼서 못 사는 것은 이 가격 책정에 대한 부분이 더 크지 여기서 사람을 살리고 싶다는 느낌이 연관관계가 좀 떨어진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나도 좀 경제학적인 내용하고 좀 연관되는 부분인데 약 그 자체와 관련이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독자를 생각해야 되는데 모든 글은 이 글의 독자는 약학과 교수님인데 예? 나를 향해 말을 하고 있는 느낌이 안 들어. 뭔가 그냥 정책하시는 분들이나 경제학자들에게 말을 거는 느낌? 학교 내에 세부 학과 학문 무조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때 어떤 과목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보고 자기 활동하고 좀 더 결부시켜서 구체적으로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다른 약은 꺼리면서 진통제에는 거부감이 없는지에 대해 흥미가 생겼습니다. 저는 요거 괜찮았다고 일단 봤는데 진짜 이 자소서 중에서 좀 흥미가 생긴 부분? 하이라이트를 친 이유는? 나는 너가 말한 것처럼 이 자소서에서 좀 유일하게 관심이 갈 만한 문제의식이잖아. 네. 사실 나도 문제의식이라고 처음 느꼈는데 근데 그 중요한 문제의식이니만큼 뇌피셜이면 안 되거든? 근데 너무 뇌피셜인 느낌?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약을 꺼리면서 진통제에 거부감이 없는지를 좀 찾아보고 이게 유의미한 결과가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식을 삼아서 써줘야 네. 되는데 그냥 너무 그냥 길 가다 생긴 고민을 쓴 느낌이라 그러니까 뭔가 학술적 고민이라 보기엔 개인적 어떤 고민으로 쓸 수밖에 없는 신뢰도도 조금 떨어지고 네. 출처도 없고 그렇죠? 이 문제의식은 좋으니까 좀 네. 이렇게 근거들을 갖다가 같이 써주면 좋을 것 같아. 난 이 주제는 되게 일단 주제 자체는 좋다고 봐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진통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섭취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같은 학교 고등학교들을 대상으로 진통제 인식과 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것도 내가 느낀 거는 예. 무턱대고 사실 주변 고등학생들한테만 물어보는 게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순 없잖아. 그러니까 문헌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거지. 만약에 그거를 뒤에 부족함에 대한 깨달음은 너무 좋을 것 같고 근데 나는 이런 과정은 진짜 처음 이 친구 자소서 중에 느껴본 진짜 호기심의 연발이라서 저는 되게 일단은 뭐 나쁘진 않다고 봤습니다만 좀 아쉬운 측면이 있겠죠 형식적으로는. 자, 첫 번째 이제 약대 자소서 여기까지 읽어봤고요. 전반적으로 대다수의 지금 자소서를 준비한 학생들 초고의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 들고 두 번째 자소서는 한의대입니다. 한의대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유려한 그런 느낌이 많이 날 거예요. 비교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생명윤리 전문 한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너무 깔끔해. 무슨 말을 그러니까 하는지 딱 알겠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두 갈식의 정석이랄까? 너 생명윤리 전문 한의사 들어봤어? 너 이거 궁금하지 않아? 이러면서 뭔가 본인만의 워딩? 처음 들었어. 궁금해.
동아리 활동 중 현대 의료 환경의 윤리적 문제점에 대한 토론을 주도하였고 의료 현장 CCTV 설치나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명시된 의료인의 비밀 유지 원칙과 같은 여러 논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며 의료인의 윤리적 의무와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아까 친구는 여러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며 여러 자료를 찾아보며 그랬는데 이 친구는 앞에 꾸며주는 수식어가 있죠. 의료 현장의 CCTV 설치,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명시된 의료인의 비밀 유지 원칙과 같은 여러 논제 이러면서 아, 이 친구가 의료 윤리와 관련된 윤리적인 어떤 통찰이 있는 친구구나, 이거와 관련된 한의학을 연구하고 싶구나 이런 측면이 좀 있고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뭔가 한의학에 대한 내용보다는 아직까지 생명 윤리에 좀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한의학은 어딨지 이런 느낌 확 들어요. 그치, 그렇긴 해. 이 활동 이후 더 이어갑니다. 지적 호기심의 연결이죠. 의료인이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사람에 불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생명 윤리와 의료 윤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윤리적 문제점들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아나갈 수 있는 생명 윤리 전문 의료인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뭉뚱그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생명 윤리 전문 한의사가 되고 싶다는 이유를 그래도 나름 뭔가 구체적으로 쓰려고 노력은 했다. 이런 지점들은 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하이라이트를 친 건 네? 뭐 의료인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학년 독서 수행평가 중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서 네? 또한이나 뭐 한편 이런 접속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 구분을 지어줄 필요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1500자를 줄글로 쭉 쓰면 구분이 잘 안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접속사라도 명확하게 써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 친구가 좀 특이한 게 문단을 이미 안 나눴어요. 그렇기 때문에 접속사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3학년 독서 수행평가 중 읽었던 책 의학의 미래 가운데에서 책 이름 썼죠, 이 친구는? 좋아. 유전자 편집 기술의 발전과 전망을 다룬 부분을 읽으며 신기술의 잠재적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앞에서 갖고 왔던 의료윤리와 생명윤리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 책에 대한 지적 호기심까지 쭉 이어나가고 있죠?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이야기했던 하이데거의 원문을 찾아 기술의 본질은 결국 기술적인 그 어떤 것이 아니다 라는 문장을 읽고 문장 제시했죠? 너무 좋아. 자, 그리고 이와 같은 또 이어가요. 지적 호기심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아주 지금 좋아, 그 포인트 좋아. 너무 잘 살렸어요. 이와 같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3학년 사회문제탐구 수행평가로 코비드-19 똑같이 코로나를 건드렸죠? 팬데믹 시대의 사회적 소수자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이 친구는 여기서 자기의 연구로 파고들어요. 마지막에 질문지법을 활용하여 진행된 본 연구를 통해 지난해 성소수자 아우팅 문제가 불거졌던 팬데믹 상황을 되돌아보았고 사회적 소수자를 타자화하는 개인의 인식과 혐오적 시선 및 차별적 행위가 사회적 소수자를 공중보건과 의료의 범주 밖으로 내몰아버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이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 조건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 이 중간에 노란 펜 칠한 건 어떤 이유죠? 사실 교수님들이 연구에서의 방법에 대해 되게 예민하단 말이야. 네. 뭐 고등학생이 논문을 써? 제대로나 썼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라서 질문지법을 활용했다? 이게 이제 연구의 방법인데 그치? 그 방법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어필을 해야 돼. 질문지법도 사실 종류가 있을 수 있고 그치, 활용 방법이 있을 텐데 그 방법에 대한 설명이 조금 있으면 좋지 않을까. 여기서 오히려 나는 공급증을 유발시켜서 면접에서 뭔가 있다면 질문을 해볼 법한 그런 내용이 좀 있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아쉬운 건 아직 여기서는 한의학에 대한 내용이 없다라는 없어. 거. 저는 3학년 융합과 그린 뉴딜 스피치를 준비하며 이렇게 학업 상황에서 배웠던 거에 대한 지적 호기심 확장 너무 좋고요. 예비 의료인으로서 환경 남위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3학년 생명과학 2 수행평가로 항아리 곰팡이병과 양서류 개체수 사이의 관계를 예시로 들어 인류 보전을 위한 자연 환경 및 생태계에 대한 보전 노력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내가 느낀 건 앞부분엔 사실 뭘 연구했고 뭘 깨달았는지 엄청 구체적으로 나오잖아. 네? 갑자기 자소서를 쓰다 힘들었는지 약간 힘이 빠진 느낌? 너무 단순 나열의 느낌이 강해서 차라리 보고서 두 개를 하나로 쳐내고 네? 마찬가지로 좀 쭉 끌고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한의에 대한 부분이 1번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점 빼고는 사실은 크게 아쉬운 부분 없는데 근데 대부분 1학년 때부터 한의대를 생각하는 애들은 잘 없거든? 거의 이제 의대를 생각하다가 거의 한의대를 내리는데 문제가 교수님들이 그걸 다 알아. 지원자들의 대부분은 의대에서 내린 애들이다. 근데 그래서 더더욱 한의학에 대해 아는지 되게 예민하게 보실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근데 그 지점에서 오히려 더 결려. 그냥 누가 봐도 의대에서 내린 학생 같기 때문에 그렇지. 누구보다 더 한의학에 대한 이야기를 실어줘야 돼요. 2번 가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많은 물새들이 찾아오는 람사르 습지가 있습니다. 뭐 구체적이에요. 좋아. 그러나 되게 중요. 뭘까? 뭔가 문제 발생? 저희 지역에서는 그 습지를 관통하는 거대한 교량을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아우 마음 아프네. 확 들어가죠? 활동 깔끔하게 막아줬어요? 지구촌의 생태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 이 습지를
오로지 교량 설치 사업 노선으로만 생각하며 교량 설치에 적극적으로 찬성한 대부분의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저는 이 습지를 조류 서식지로서 지역사회 상생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맹목적으로 경제적 가치에 매몰돼 선택을 한 대신 환경과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용은 진짜 좋아.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에 이 내용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니까 이런 감성이지만 그러니까 약간 메디컬 짬뽕 너무 야 한이대 언제 나와? 틀었어 얘 3번에 나와? 약간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 3번까지 기대를 하게 우리는 기대를 하잖아 근데 이게 다른 분들은 기대를 하실까 모르겠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2번은 뭐 관련성이 조금 적어도 되긴 하거든. 1번은 진짜 무조건 한의학 내용이어야 하고 그치 2번도 한의학이면 좋은데 경험이 없을 순 있으니까 그렇지 뭐 주제는 뭐 그럴 수 있어. 난 이 주제는 너무 좋은 것 같아. 주제는 좋은데 내가 여기서 제일 궁금한 건 환경과 상생하는 방안을 얘가 뭘 주장했을까. 네. 결국은 해결책으로 얘가 떠올린 아이디어가 뭘까인데 없네. 그게 없어. 네네네. 사실상 교량 설치 사업에 대한 관한 지역 공동체 논쟁은 환경 문제를 빗나가 개인의 이익 분쟁으로만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분명 기준 뭐야? 그러니까. 얘기하면 좋고 환경보호를 주장하며 논쟁에 참여했습니다. 이처럼 저는 소수의견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고 공동체 구성원을 포괄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존중해야겠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반복된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 그것도 그렇고 내가 여기서 아쉬웠던 건 네. 사실 이 글에서 드러나는 건 본인의 주장이 뭔지잖아. 환경 네. 보호하고 싶다. 근데 어떻게 포괄할지 방안을 안 알려줬잖아. 그래서 여기까지만 읽으면 본인도 포괄하기보다는 그냥 본인 주장을 한 게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포괄할 수 있는 대안을 꼭 얘기를 해줘야 이 해당 문장이 참이 될 것 같아. 아직까지 한의대에 대한 부분은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까지 기대해봅시다. 3번에서 한의대를 보여줍니까? 바로 보이네. 아, 이 친구가 여기서 궁금증을 해결해줘. 너무 늦었어. 그치. 좀 늦긴 해. 제가 땡땡대학교 한의회과 땡땡 전형 모집단에 지원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친구 덕분입니다. 저에게는 건선이란 자가 면역 진화를 앓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는 자신이 건선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국소 스테로이드제 연고를 시도했지만 오히려 질환이 더욱 악화된 형상을 겪었고 이후 여러 피부과를 전전긍긍했지만 병원마다 의사마다 각기 다른 진단과 처방의 회의감을 느끼고 한의원을 방문했습니다. 친구는 그곳에서 만난 한의사 선생님께서 스테로이드 연고가 가지는 반동 형상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스테로이드 없이 한약재로만 만든 천연 연고를 처방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친구가 겪은 경험이죠. 한의원에서 광선 치료와 국소 부위 연고 치료를 병행하며 질환에 큰 호전을 경험했던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땡땡대학교 한의학과를 졸업하셨던 한의사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뭐냐면 카페에서 브런치를 먹는 어머님들이 할 법한 그냥 약간 수다? 야, 너 피부가 안 났더니 어떻게 나왔어? 한의원 갔더니 낫더라고. 약간 요 정도에 그치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피부과에서의 진단이 왜 안 먹혔으며 그게 한의학으로 치료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이유를 밝혀줘야지. 안 그러면 이제 가십에 불과한 거지. 아니면 그거를 대학 가서 좀 알아보고 싶다든지 그 여지를 좀 남겨준다든지 본인이 안 했다면 어쨌든 중요한 내용이 빠졌어. 네. 제일 중요한 내용이.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전환이 안 됐다는 거죠. 응, 뭐가 달랐고 왜 달랐는지 왜 네. 효과적이었는지 그냥 약간 아줌마 감성이 좀 있습니다. 나아가 많은 이들에게 경시되는 한의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증명해 왜 경시되죠? 나 이거 진짜 예민한 부분인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한의학 교수님들이라면 그냥 똑똑해 보여도 저 문장 때문에 떨어뜨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 내가 지원하는 한의학에 대해 그냥 설명도 없이 경시된다고 하기보다는 이게 오히려 더 과학적이고 오히려 더 뭐 세계적으로 또 지금 뻗어나가는 이유를 설명해주면 좋을 텐데 갑자기 교수 공격하는 느낌. 그러니까 진짜 의대에 못 가서 한의대 지원한 게 확 드러나는 그리고 이럴 뭘 수가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증명해? 우리 이미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증명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너 안 알아봤구나. 이렇게 될 수 있어. 아니야, 제대로 모르는구나. 너 그냥 성적 때문에 낮췄구나. 전반적으로 각 문항에 대한 핵심을 많이 잘 짚었고 이 자소서는. 좋아. 하지만 단 한 가지 큰 조금 결점이라면 이 한의학과와 관련된 부분이 조금 더 분명하게 안 드러났고 전공적 합성. 너무 적합성. 이 부분을 처음부터 노린 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부분에 대한 사실 전공적 합성 포인트가 굉장히 높은데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남네요. 자, 오늘 이렇게 두 개 자소서 보면서 여러분들 긴 시간 함께 했습니다. 정말 꿀팁들. 특히 좀 어려운 꿀팁들도 많이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 저희가 너무 길어도 이렇게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유바.